맞습니다. 예, 이번엔 김문석 대표 전화 연결해 보죠.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김 대표님 주신 주제를 보니까 ROE, 이 자기자본 이익률이 개선되는 기업을 주목하자 이런 주제를 뽑으셨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이 좀 주가 발목이 좀 잡힌 상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을 좀 대신할 수 있는 이 대안주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오늘 사실 ROE 개선 기업을 주목하라라는 내용도 같은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오늘 주가가 나란히 2%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한 200조 가까이 되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의 시가총액이 합치면 1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한 300조 원 정도가 같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지수 하락의 주범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부진한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대표적으로는 ROE 자체가 좀 개선되지 않고 감소되고 있다는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의 주가 하락은 일단 두 가지 정도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개편되면서 지주회사 전환 속도가 좀 빨라지게 되면 삼성전자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지주회사 전환 자체가 비용도 많이 들고 좀 그렇게 썩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일단 지주회사 전환 쪽으로 방향이 아닌 것 같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주가가 좀 부담을 안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2분기 실적이 시장에서 영업이익이 한 9조 원대를 넘길 걸로 처음에 예상을 했었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8조 원대까지 안 될 것 같다 하다가 오늘 들어서는 7조 9천억대로 7조 원대 후반으로 떨어질지 너무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특히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좀 민감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2분기 때 워낙 강세를 감안하면 현대차 그룹도 2분기 실적은 기존 예상치를 좀 하회할 거다라고 전망이 돼 있었는데요. 자, 이것 더하기 거기다가 또 지금 3분기 내에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 한번 깨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현대차 그룹도 역시 이런 부분도 함께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룹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줄어드는데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성전자는 연간 한 28조 원대고요. 현대차 그룹은 연간 8조 원대이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 여전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좀 부진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ROE 자체가 개선되지 않고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어찌 보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돈을 버는 힘에 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ROE가 한 20% 정도 될 때는 회사가 주당 장부 가치 대비 한 두 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는데요. 이 ROE가 줄어들게 되면 이 프리미엄이 해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은 실적은 내고 있습니다만은 회사 덩치는 커지고 있는데 실적이 작년과 크게 별반 달라지는 게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ROE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고요.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면 프리미엄이 축소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최근의 주가 하락의 주범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저마다 시장의 어떤 캐릭터상, 특징상 뭐 이게 PBR이 좀 우세할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PER이 우세할 때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ROE가 좀 부각될 때도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장세는 좀 이거와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즉 지금 ROE보다는 좀 시장 전체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좀 PBR 쪽에 많이 포커싱을 두는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식의 시장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지, ROE가 안 좋으니까 지금 이렇게 부진하다는 이유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ROE가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요 모멘텀인가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데요. 네, 근데 ROE를 조금 쉽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대비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의미하는 거고요. PER은 수익 대비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사실 이제 PBR과 PER을 가지고 대부분 적정 주가를 많이 계산합니다만은 PBR을 가지고 계산하는 부분은 수익 가치가 빠져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PER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또 당장 이 회사의 자산 규모가 빠져 있다는 부분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는 이 PBR과 PER을 통한 적정 주가 계산보다는 ROE를 활용하는 계산을 많이 쓰는데요. 왜냐하면 ROE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자본 대비 이익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자산 가치도 반영을 하고 이익 가치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건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한 100조 원 정도의 그 자산에서 부채를 뺀 이 순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한 30조를 벌게 되면 100조 가지고 30%, 30조를 벌게 되면은 한마디로 자기 자본이 이제 30%가 되니까
아, 이러면 돈 엄청 잘 번다 해서 보통 주가는 한 3배 정도, 100조 원짜리가 한 300조에서 거래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덩치가 예를 들어서 한 300조까지 커져버렸는데 버는 게 30조라면 ROE는 10%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돈을 자산 대비 많이 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서 순자산 가치 수준이 이제 적정 주가가 돼버리는 건데요. 이런 맥락에서 제가 이해를 해보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돈을 삼성전자는 한 28조에서 한 30조 원 정도, 현대차는 한 8조 원대 정도의 이익을 여전히 작년과 유사한 수준의 이익을 낼 걸로 봅니다만은 작년 대비 지금 자산 규모가 커져 있기 때문에 ROE는 작년 20%에 대해서 올해 10%대로 다 떨어지게 되죠. 이러면 이제 적정 주가 개념에서는 프리미엄이 깎인다라는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다시 한번 튀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하면요. 최근 3년간 열심히 벌었던 돈을 갖고 시설 투자를 해서 다시 한번 캐파가 커질 수 있는, 즉 이익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요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이 시간이 당장 올해 내년에 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크게 빠질 거라고 보진 않지만 앞으로 향후 한 1, 2년간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는 좀 사실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문석 대표의 지금 분석처럼 ROE가 급격히 아니면 크게 개선되는 기업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업종과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사실 삼성전자나 현대차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불과 3년 전에 삼성전자는 ROE가 12%였죠. 자, 그랬던 기업이 갑자기 ROE가 20%를 넘어서면서 주가가 100% 이상 수직 급등했고요. 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3년 전에는 ROE가 10%대, 한 13% 정도 됐습니다. 자, 이런 기업이 ROE가 25%가 되면서 한마디로 주가가 100% 이상 급등을 했었죠. 결국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은 당장 돈 버는 부분을 좀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돈을 못 버는 회사는 못 버는 것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 잘 버는 회사는 잘 벌고 있는 걸 반영할 겁니다. 따라서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이미 잘 벌고 있는 걸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캐파가 커지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주가는 재미가 없다. 즉 삼성전자가 1년에 지금 30조를 벌고 현대차가 1년에 8조를 버는데 갑자기 향후 2, 3년 안에 삼성전자가 한 5, 60조 벌고 현대차가 한 10몇조 벌면 이러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가야 될 부분은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는 대부분 주가를 반영하고 있을 건데요. 지금 적자를 내고 있지만 올해 또는 내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한 기업이라면 충분히 지금 적자를 받으면서 할인받았던 부분이 내년에 프리미엄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지금 ROE는 한 10% 또는 10%가 안 되는데 올해 또는 내년에 10%를 넘길 수 있는 회사라면 지금 주가는 자산 대비 좀 적당하게 좀 싸게 거래되고 있다가 내년엔 정도에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업으로 제가 놓고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안정성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수익률을 쫓아간다면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기업, 대표적으로 태양광 업체인 OCI라든가 또는 조선주 중에서도 현대 미포조선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지금 현재 ROE는 뭐 10% 미만 또는 10% 초반이지만 내년 정도의 ROE가 10% 이상 또는 한 20%대 나올 수 있는 업체들,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SDI, 한화케미칼 같은 사실 지금 방금 불러드렸던 종목들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요.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여전히 관심권에 둬야 될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